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뭐랄까 또 다른 재미를 주고 있는 VV코 페달스. 네. 예, 또 다른 제품을 갖고 나왔습니다. 왠지 연주할 때 밟기보단 타고 다녀야 될 것 같은 네. 이펙터죠. VV코 페달스의 다크나이트 디스토션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배트맨 애니메이티드 시리즈 배트모빌을 기반으로 제작된 다크나이트 디스토션 페달은 자다 토이스의 공식 라이센스 제품에 VV코 페달스가 직접 개발한 회로와 핸드메이드 기술을 접목하여 제작된 디스토션 페달입니다. 1980년대 클래식 디스토션 사운드를 재현하였으며 멋진 배트모빌 디자인과 잘 어울리는 강력한 사운드를 제공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긴 보닛 위에 온오프 스위치 노브를 채용하고 있으며 전원 연결 시에 지금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뒤에서 불이 들어옵니다. 앞에도 들어오고 네. 있어요. 굉장한 존재감을 과시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일단은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고 사운드를 좀 들어볼게요. 전원 9V DC 정전원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역시나 이 배트맨 피규어가 동봉됩니다. 애니메이션에 출연했던 배트맨이고요. 좀 더 역동적인 느낌의 배트맨 피규어가 동봉되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펙터 패키지 박스가 기존 자다 토이스 박람관 패키지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제품을 받았을 때 박스 훼손이 있을 수 있다. 이 장난감을 사서 이 VV코에서 그 박스를 개봉을 해가지고 꺼내서 이펙터 조립을 하고 다시 그거를 포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작업을 했을 때 박스에 훼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위에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가 무슨 이렇게 약간 고급 피규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로텍팅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맞습니다. 종이에다가 이 아크릴을 대가지고 투명하게 제품이 보일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는 박스이기 때문에 훼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장난감 자체도 저렴한 장난감은 아니에요. 퀄리티가 나쁘지 않거든요. 생긴 게 실제로. 그리고 이 자다 토이스가 약간 이 해외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그리고 모르겠어요.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VV코 페달스를 리뷰를 하면서 알게 된 브랜드긴 한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코믹스라든지 이런 제품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들을 장난감으로 생산을 하는 브랜드더라고요. 그 실제 장난감을 사다가 개발한 페달이기 때문에 이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내구성이라든지 이 활용도에 있어서는 그냥 이펙터를 생각하고 구입을 하셨을 때 약간 당황하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일단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다 12시고요. 1 소리가 나네요. 그리고 이 VV코 페달스의 페달들이 조금 항상 다룰 때마다 조금 재밌는 점이 뭐냐면 완전히 하이 퀄리티는 아니에요. 사운드 자체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손에 꼽는 명기들의 사운드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이펙터로 그냥 이 가리고 들어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사운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도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 완전히 팬시 상품을 만들 거였으면 사운드 포기하고 소리만 나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는데 이 사운드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다시 네. 한번 강조를 하고요. 일단은 톤이네요. 볼륨 필터가 걸리네요. 약간 그
제 이 기억 속에서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이전에 일본 밴드 중에서 애니메탈이라는 밴드 있잖아요. 네. 그런 밴드들이 환장할 아이템이다. 네. 이 뭐랄까 이 보드 위에다가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부스트 모빌이라든지 이 친구 다크 나이트 디스토션 듀로리안 그리고 옵티머스 프라임까지 다 달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저희가 이 사운드를 뭐 이렇게 다양하게 들려드릴 제품은 아닌 것 같고요. 맞아요. 이렇게 외관이라든지 이 배트맨 그리고 이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어 나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 플라스틱은 아니에요. 이게 다이캐스트 제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부분 이전 시간에 다뤄봤던 부스트 모빌 같은 경우는 이 열리는 오픈이 되는 문 같은 경우가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밟았을 때 잘 견딜 수 있을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툭 치듯이 밟으면 문제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연주를 하다가 격렬하게 밟았을 때는 안녕 배트모빌 그냥 가는 거죠.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펙터를 위해 설계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들이 충격이 가해지면 뽀개지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저는 이런 느낌이랄까요? 약간 집에서 사용하는 드라이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취미 생활과 음악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아이템. 네. 모르겠어요. 저는 이펙터 타임즈에서 이런 제품을 만날 것이다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고. 저도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다. 네. 재미적인 요소를 가지고 가고 있다. 근데 사운드는 나쁘지 않다. 네. 정도. 만약에 이 동급의 가격, 비슷한 가격대에 좋은 드라이브들이 있어요. 나는 과감하게 사운드 좀 덜 가져가고 재미를 더 가져가겠다라는 이제 연주자들이 있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 지금 제가 방금 좀 톤을 좀 잡아봤는데요. 좀 좋은 소리가 날지. 네. 약간 이 뭐죠? 우와 하는 필터가 걸려서 약간 뭐 리미터가 좀 잡혀 있는 있어서 나는 현상인데 뭐 일단은 지금 오늘 이 친구는 좀 재미 부분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이펙터 브랜드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디스토션. 이 사운드, 그러니까 연주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쳤을 때 즉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커팅을 하면 그 사운드가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토션의 질감과 사운드만 놓고 평가를 하자면 나쁘진 않다라는 건 사실이지만 이 실전에서 연주를 하는데 부악부악 마치 자동차 이제 엑셀 잘못 밟았을 때 자동차가 꿀렁꿀렁 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토션에 조금만 더 사운드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이 듀로리안 딜레이랑 이 친구 정도 이제 페달 보드 위에 올려 볼만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외관은 독보적이에요. 뭐 이 다양한 이펙터들, 예쁜 이펙터들, 특이한 이펙터들 많이 나오지만 특이한 걸로 따지면은 탑티어죠. 전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이펙터라고 할 수도 네.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운드로 따지면은 좀 평범하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 배트맨이라는 컨텐츠, 엄밀히 얘기해서 이 VV코 시리즈 같은 경우는 코믹스를 기반으로 한 제품들을 설계한 게 아니라 자동차, 영화라든지 만화, 애니메이션에 출연했던 자동차 장난감을 가져다가
설계를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여기서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다크나이트 디스토션에 대한 한 주평을 주시자면 또 다른 선물용으로 주는 선물 이펙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용으로 좋죠?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자. 좋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VV코 시리즈 저희 머지비에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자동차를 이렇게 이펙터화 시키고 있습니다. 재밌는 시도인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저희가 만약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연주자들이 이 VV코 시리즈의 도전을 꺾어버린다면 더 이상 좋은 제품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이는 브랜드인 건 사실이에요. 사운드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런 재미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다양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가는데 그냥 이펙터도 한번 생산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펙터 위에다가 코믹스의 그림을 그려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실용적이면서 이런 팬시한 부분들은 곁다리로 들어갈 수 있는 느낌으로 제작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사운드 위주로 갔을 때도 가능성이 있는 브랜드다 평가를 내리거든요. 그렇게 한번 가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자동차는 여기까지 만들고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점수 한번 네.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7.0, 7.0. 네. 네, 저희가 예상한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희가 사운드에 대해서만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 코믹스라든지 이런 자동차 이런 다이캐스트 제품 장난감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한테는 좀 더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쁘기는 진짜 이뻐요. 그렇죠. 하나 정도는 갖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네. 듀로리안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에서 다루고 있지만 이거는 그거의 국한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매니아들이 열광할 수 있고 그리고 평소 때 뭐 이펙터 관심이 없어도 뭐 기타를 못 쳐도 그냥 원래 이제 피규어라든가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스토리적인 텔링을 해주면서 이게 이제 기타 장비로 개조가 된 거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 저기 히스토리 채널에 그 빡빡이 아저씨 그 전당포. 전당포 사나이들. 이게 30년, 40년 뒤 됐을 때 그 전당포에 이게 들고 갔을 맞습니다. 때 이게 뭐예요? 이거 그러면 2000년대 생산된 머지깽이 코믹스 뭐 장난감 가게 뭐 하다가 근데 이거 기타 이거 왜 개조가 됐죠? 본인이 개조하신 거 아니에요. 정식으로 이렇게 된 거 됐을 때 와우 이러면서 뭐 가격이 올라가는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대량 생산되기는 좀 힘든 제품인 것 같고 아마 굉장히 고생을 하시면서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희귀성 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제품을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